바쁘게 꽂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요. 인생이 체육.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던 그 스포츠 타임입니다. 오. 테니스? 골프! 골프랑 야구랑 어느 부분에서 좀 다른지 되게 궁금했고, 야구선수는 골프 잘 친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오늘 그 말이 과연 맞는지. 초특급 미녀!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 해주시죠. 골상TV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구독자 수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쵸. 네. 네. 이 배트를 들고 스윙을 할 때 좀 조이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운동이잖아요. 조이. 대충 들었는데. 아, 저보다 더 전문가. 뭐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까? 그립. 그립. 또 기본. 3대1 레슨이에요. 3대1 레슨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유도한 게 이거거든요. 단계별로. 아 좋아요. 그립, 어드레스, 태그백 뭐 이렇게. 오, 좋아요. 자 그럼 그립. 골프에서도 베이스볼 그립이 있어요. 오. 이름 자체가 베이스볼 그립. 오 진짜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 야구랑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나요? 그래서 베이스볼 그립이라는 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야구랑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냥 잡는 거. 잠시만요. 아 야구는 엄지가 들어가진 않는데. 아~ 엄지 이렇게, 네. 이렇게 빠지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이 두 개를 뗀 상태에서 들 수 있냐 없냐로 나뉘어져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빵야빵야 기억하시고. 네 빵야빵야. 요걸 세 손가락으로. 편한데요? 네. 여기서 좀 불편하신 느낌이 들면은. 아이고 창피하게 이 친구가. 오버래핑이든 뭐 인터로킹이든 베이스볼 그립이든 여기 골프 어렵네요.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견고하게 공간 없이 잡아줘요. 아, 오. 네. 이렇게 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 멋있다. 저희도 멋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차이점은 어드레스 자세. 최전점이 단단해. 근데 어드레스 한번 배워볼까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스탠스 이렇게 잡으시고 네. 그다음 체중을 이렇게 뒤에 두면 안 되고요. 네. 손 위치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헤드가 되시죠. 네. 그쵸? 되게 잘 두르신다. 한번 쓸게요. 어깨랑 약간 느낌이 안 시크하게 공을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하시면 돼요. 끝인가요? 근데 굉장히 잘 나와요. 진짜요? 네. 이것만. 좀 비슷한데? 야구랑? 아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휘둘러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근데 이제 여기서 잡아볼게요. 역시 휘두르는 것만 잡아. 휘두르는데 야구는 공을 칠 때 허공에 있으니까 네. 그냥 그 감에 이렇게 딱 맞춰서 치지만 맞아요. 골프는 딱 바닥에 있기 때문에 네. 늘 내 최저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마음대로 휘둘렀을 때 허공에 계속 맞았잖아요. 네. 그걸 자꾸 밑으로 떨어뜨려줘야 돼요. 오. 그렇죠. 근데 휘두르면 올라가죠. 바닥에 안 맞아요. 바닥에. 그렇죠. 이렇게. 오. 바닥에 더. 아니. 갈 때 말고. 대본에서 아니. 그거 아니. 배워야 되잖아. 잘 따라하는 편인가요? 네. 자세 진짜 잘해요. 어드레스. 너무 더워가지고. 블랙이랑 말도 안 되는데. 맞아. 다 같이. 어드레스 진짜 좋다. 그렇죠. 팔만? 네. 그냥 안 돼요. 오 좋아. 진짜 좋다. 여기도 시어머니 세 명인가.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진짜 잘하신다 네. 와 잘하고 뭐,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복불 한번 쳐보면 안 돼요? 골프 안 치는 거 모르겠는데? 골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영광스럽네요 아이고 아, 네. 다들 아, 치기 전에 한마디씩 하는데 오랜만에 치는데 어깨로 회전해서 어깨로 회전해서 오와 귀걸이를 담당하고 야구로서 4번 타자 이해가 갑자기 오 우와 35 많이 좋아 우아한 운동이구나 그러니까 우아한데 힘이 있어 너무 멋있다 이게 상체가 유지를 하라 이거죠? 그렇죠. 유지해서 오! 유지해서 오! 이거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체스 다리 뒤요. 그렇죠. 다리 뒤요. 그렇죠. 멈추. 소리가 나야 돼요. 오. 보통 7번 치면 일반인은 얼마나 나요? 초보자들은 100m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 제대로 안 배운 거잖아요. 네. 제대로 배우면 제가 근데 거리가 훨씬 더 나아요. 150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세게 지금 스윙은 안 했거든요? 편안하게 치면 세게 치면 안 돼요. 원래. 네. 근데 진짜 약간 습득력이 되게 빠르신 거 같아요. 이해력이. 그렇죠. 오. 오 이거 진짜 잘했다. 오. 내가 보통 이런 리액션을 하는데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 와! 와! 대박. 더 멀리 갔을 것 같아. 130. 오, 저 더 살살 쳤는데 더 멀리 갔어요. 왜? 우와. 너무 빨리 갔어요. 손을 쓰면 힘이 오히려 더 안 가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등록해야겠네. 드라이브는 칠 수 있을까요? 지금 쳐도 돼요. 오. 진짜 이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어요. 400m 칠 줄 알았어. 입 조심하세요. 그거 오늘 하나 제대로 치고 가는 게 제 또 목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네. 티폰도 것도 알려드려요. 왜 안에 꽂으실 수 있는지. 와우. 와우. 나이스. 예쁘게 꽂아주세요. 나이스. 여기 아니고 여기요. 티 꼽는 거부터 아 이 사람 초보구나 알 수 있는 게 진짜 이렇게 저 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셨죠. 언니도 어, 잘 되네. 담배 피시는 분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뒤에 여기다가 그걸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네. 그립을 아~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지탱을 하면서 이렇게 오~ 뭔가 있어 보여. 아 저 오늘 캡이 아니에요. 오! 이거 좀 치시나 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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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아, 원래 티를 저희가 안 꼽는 거예요? 그, 원래 잘 잡고. 아, 아, 진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꼽아두거든요. 아, 진짜. 저도 이게 기분 좋다. 오! 오! 223.4 넘기기. 죄송한 좀 나와주세요. 저희가 꽂아드릴게요. 영광입니다. 골프 너무 좋은데? 골프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듭시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안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귀찮으신 거 아니죠? 귀찮으신 거 아니죠? 너무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야. 공 없다. 척추관만 유지. 오! 오른쪽 방향 이렇게 잘했어요. 어, 피시. 우와, 뭐 그냥 뭐. 끝났는데? 뭐야? 220m 넘었는데. 한번 다시 쳐보세요. 와, 더 나갈 상이 아니에요. 250 이상 나갈 것 같아요. 아, 와. 진짜. 진짜로. 뭔가 축하하게 쳐다보고. 축하하게 쳐다보고. 축하한 게 아닌데. 여기까지. 아, 다시 공부고 잘 떨어졌다. 네. 저기 보이세요? 공 맞은 위치. 저기 와, 저기 맞아. 근데 180m 나가게 되겠습니다. 잘 치고 싶어요, 한번. 제대로 맞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민한 운동이네. 오! 근데 저는 다 공이 저쪽으로 가죠. 양처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뒤에서? 네. 너무 정반대. 그러니까 야구랑 정반대예요. 야구는 쪼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맞아요. 여기서 그냥 떨궈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오! 이런 쉽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떻게 한 방에 해야 되지? 오! 넘었다 이거. 대박. 오! 잘한 거예요. 축으로 밀리던 게 무릎 걸리면서 200m 나간 거죠. 오,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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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넣었는데? 잡은 건가? 대박. 어디 감 뚱 감 잡았어요. 오 진짜? 집중해가지고 막 하려고 이게 골프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묶으러 한번 갑시다. 머리 올리러 아니에요? 머리 묶으러! 머리 묶으러! 머리 요새 묶어야 올라가. 그냥 머리 어떻게 올려.